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농가가 살아야, 농가가 잘 돼야 결국은 나도 잘 될 수 있는 그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를 이득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. 그래서 나는 내가 팔 수 있는 것만 팔고 또 내가 뭐 취급하지 않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 대신 이제 뭐 연결을 내주고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이 그린 낭독뿐만 아니고 사료도 마찬가지고 동물약품도 마찬가지고 수의사도 마찬가지고 기본은 목장이 잘 돼야 수익 창출이 잘 되고 운영이 잘 돼야 우유가 잘 팔려야 우리한테 훨씬 나은 혜택이 오는 거지. 그분들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잘 되고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지. 보면 목장에 뭐 점심 먹고 조금 하다 보면 저녁에 차귀하러 가야 되고 저녁에 그 전에 뭐 목장주들하고 모임을 하다 보면 저녁에 정말 저녁 같이 먹기가 부부 동반해서 저녁 같이 먹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. 그 뭐 심지어는 저녁을 최대한 빨리 해서 뭐 7시 한 8시에 약속했다가 뭐 9시 10시 그래 만나서 저녁 먹은 적도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좀 인간다운 삶을 살자고 하는 거거든. 좀 여유롭게 삶을 살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다 버리고 그게 일에 매일 사는 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. 근데 진짜 이 로봇 착용기를 내가 2000년대 벨기에 브뤼셀 박람회에서 처음 봤는데 진짜 정말 뭐 획기적이지. 우리 낙농의 거의 뭐 노동이 한 50% 60%가 착용에 매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해박이 되면서 또 관리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내 자신 자체가 그 VMS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도 있고 좋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.